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상시에 주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정시에는 많이는 안 나왔었어요. 드라이브 또는 폴드 공유예요. 공유죠, 공유.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파일이나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거는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걔들을 공유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애를 담아두는 상자를 공유시키면 된다 했죠. 그죠? 즉 폴더를 공유시켜놓고 그 안에다가 파일들을 넣어놓으면 어차피 박스가 공유가 됐으니까 그 안에 물건은 다 공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못 쓰는 물건 있으면 다 밖에 내놓고는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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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세요 이렇게 안 적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박스에 탁 담아놓고 박스에다가 아예 크게 다 그냥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물건 아무나 가져가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거 가져가세요. 딱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지나가다 오 가져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박스에서 막 뒤져서 자기가 필요한 거 가져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공유는 폴드밖에 안 된다 했어요. 폴드 등록 정보에 가면 공유가 있고 파일의 등록 정보에 가면 공유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폴드만 공유가 됩니다. 자 어디요? 공유는 공유할 드라이버, 드라이버도 공유가 돼요. 또 드라이버도 어차피 하나의 폴드입니다. 큰 방이죠, 그죠?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이 말입니다. C 자체를 공유가 가능해요. 왜? 걔도 하나의 큰 상자 개념이니까 방, 그는 방이니까 C 방, D 방 이렇게 해주죠, 그죠? 그래서 걔 자체도 통째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C 다, D 다. 하지만 폴드로 주로 공유하겠죠, 그죠? 자, 폴드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공유 및 보안 또는 속성을 선택하는 공유 탭에서 네트워크에서 이 폴드 공유 확인란을 자 어렵습니다. 이 말로 해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락하면 쉬워요. 어떻게요? 가서 내 컴퓨터 갑니다. 내가 여기 가서 여러분한테 내가 뭐 자료를 주고 싶어요. 어떤 걸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폴드 있는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어디 갑니까? 여기 가가지고, 이 프로그램이란 폴드를 오른쪽부터 눌러요. 이 말이에요. 오른쪽부터 누르면 뭐가 있습니까? 쭉 내려보면, 공유 및 보안, 여기 가거나, 요거는 바로 공유로 가는 거고요. 속성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빠른 방법이고, 요거는 뚫러 가는 방법이에요. 요거 누르면 바로 보안 뜨고,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 창이 뜨고, 등록 정보라는 창이 뜨고요. 얘에. 그죠? 그 다음 여기서 공유로 가는 거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요거 가서 공유 및 보안 누르면 어떻게 해요? 속성이 뜨면서 바로 공유에 이렇게 탁 체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죠? 이게 더 빠른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바로 가기 메뉴에서 바로 공유 및 보안을 간다거나 또는 어떻게 속성에 가서 속성 창에서, 그죠? 등록 정보 창에서 공유 탭을 누르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네트워크 공유 및 보안 요 항목에서 바로 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공유 및 보안. 자, 여기서 뭐만 해주면 됩니까? 요거요. 네트워크에서 이 폴드를 공유해라라고 체크만 딱 해주면, 이제 이 폴드가 어떻게 돼요? 손이 딱 생기죠? 자, 요걸 체크함으로 해서 요거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폴더 그대로, 프로그래밍 폴더니까, 이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줘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가세요 줘도 되죠. 가져가세요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 그래서 딴 사람이 내 네트워크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면은, 프로그램이라는 폴더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노랗게 되고 여기다가 되게 가져가세요로 보여요, 그 사람한테. 이 이름이 안 보이고 여기 정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요걸 바꿨다 해서 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단지 네트워크 상에서 이 폴더 이름을 지정해 주는 뿐이에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볼 이름이에요. 가져가 이러면 되겠죠. 가져가. 아이고.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가져가 폴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는 가져가를 안 하겠죠. 뭐예요? 공유란 이름 쓴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공유 파일, 공유 폴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다거나 하면 되겠죠. 아니면 영업부 공유 폴더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그래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들어오면, 아, 이 우리 영업부의 공유 폴더구나. 딱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져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가요. 자, 이렇게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 바뀐다 했을 때고요. 요것만 딱 나오면 되겠죠. 손만. 자, 손 딱 나오면 공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다른 사람이 이제 네트워킹을 됐어요. 그러면 내 네트워크 환경을 더블 클릭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요. 이게 막 뭐가 좀 떴는데, 이게 뜬 건 사놓고, 같은 그룹이라면, 요거요. 자극 그룹 컴퓨터 보기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여기요. MS, 뭐, 104, 102, 요게 이름이에요, 지금, 이름. 근데 요게 아니고, 제 걸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요게 보이겠죠? 아, 요기구나. 요게, 선생님 컴퓨터구나. 요게 딱 더블 클릭 따닥. 그러면 제가 아까 가져가라고 해놨잖아요. 여기네요, 요거네요. 요걸 더블 클릭하면, 제 속에 있는 이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얘들은 그 사람들이 오른쪽부터 눌러서 복사해서 자기 컴퓨터의 D 드라이브 안에 어디 공간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이 복사해 가요.
그 다른 사람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내한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아주 유용하겠죠, 그죠?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많이 네트워크 됐다면, 요 그룹과 이름만 딱 정해놓고요. 들어가보면, 저 안방에 있는 컴퓨터가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서, 어렵게 그 노래가 좋은 게 있었는데 애들 방에 넘겨준다거나, 뭐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공유만 해놨다면. 그죠? 공유기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만 하면 돼요. 단지 네트워크 그룹, 같은 그룹과 여기 가서, 자, 내 컴퓨터 속성에 가서, 이름에 가면, 요게 그룹과 이름은 서로 다르게 해야 되고요. 안방, 거실 이렇게 한다거나, 요거는 같이 맞춰줘야 돼요. 자극 그룹을. 뭐, 만약에 여러분 집에 어떤 그거 주는 게 있잖아요. 머시네, 아니면 뭐, A 이름을 따가지고, 그죠? 뭐, 준영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준영이네 주고, 그쪽 컴퓨터 다 준영이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은. 그리고 이름은 따로 안방, 거실, 아니면 큰애 방, 뭐, 작은 방, 이렇게. 그러면 공유가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환경에 와가지고, 같은 그룹, 여기, 자극 그룹이 같으니까, 요거 누르면, 거기 탁 나타나요. 물론, 켜져 있다면, 꺼져 있으면 안 되겠죠, 컴퓨터, 그죠? 컴퓨터 들어가면 서로 공유된 곳에서 있는 자료를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주고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말하는 로맹입니다. 자, 언제든지 다시 그걸 체크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이건 이제 공유 안 해도 되겠어요. 공유 하나 때만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문제 될 수 있겠더라. 아무나 들어와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죠? 네트워크 연결됐다면. 그 누구나 안 보이고 싶은데 그 사람도 와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오른쪽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공유 및 보안이나 속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공유로 가가지고, 요것만 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 사람 들어와도 이게 안 보여져요. 못 가져가는 거죠. 하긴. 그러면 손이 없어지고 되겠죠. 자, 또 하나 둘게 공유를 하긴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이 공유를 하게 되면요, 복사만 해갈 수 있어요. 복사만. 저, 거기 있는 걸 못 지워요. 지우려도 지우지도 않고, 이동도 안 됩니다. 이동으로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복사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거기다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유만 해놨는데, 야, 네 컴퓨터에 있는 걸 내한테 공유 폴더에 좀 넘겨도 오케이요. 그럼 그 사람은, 야, 내가 어떻게 넘겨주는지 못 쓰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해놓을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거. 내 네트워크 사용자가 내 파일을 변경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요거로 해놓고 공유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 그 사람 파일을 갖다가 이 폴더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안 가져와도. 내가 바빠요. 그러면 좀 미안한데 내가 그 풀어놓을 테니까 와서 네 자료를 좀 내 거다 넣어놔도록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넣어놓으면 돼요. 가서 자기 거 복사해서 여기다 와가지고 붙여넣기 해버리면 돼요. 또는 여기 있는 자료를 지울 수도 있어요. 이동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동해 가거나 지운다거나 다 가능합니다. 이걸.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쓰기. 근데 이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잠깐 해놓고 다시 원래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기 해놨다는 거는 바이러스도 그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러면 그 선을 타고 내 공유 폴더로 바이러스가 넘어와요. 그 사람 바이러스가. 나는 관리를 잘했는데 그 사람은 관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엄청 걸렸었어요. 그러면 내 걸로 넘어와서 내 거가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써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항상 요거는 잠깐 해놓고 꺼야 됩니다. 요거는. 왜 쓰기가 안 되면 바이러스도 못 들어오니까. 써야 프로그램이 써져야 되니까. 못 써지니까. 근데 이걸 해놨다면 잠깐 하고 바로 그때 꺼야 돼요. 요게 이제 쓰기도 가능하다. 그런 것도 알아두세요. 같이 되더라. 아,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종료. 꺼버려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가능하고. 공유 이름란에 새 이름을 입력한다. 실제 폴더 이름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게스트 계정에서는 절대 만들거나 가져간다거나 들어온다거나 안 됩니다. 게스트는 막아놨습니다, 그죠? 공유 폴더를 만들 수 없어요. 게스트는 컴퓨터를 쓸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권한만 있어요, 그죠? 물론 게스트 보라고 풀어놨다면. 그러니까 와서 막 위치를 바꾼다거나 폴더를 막 만든다 이런 건 안 되겠죠, 그죠? 게스트 계정은 폴더도 못 만들지만 아예 공유 폴더 자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게스트 계정은 공유 폴더를 만들 수 있다. 즉, 게스트나 사용자 뭐, 그, 제한된 계정이나 다 공유 폴더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죠? 자, 프로그램 파일 윈도우는 공유 옵션이 안 됩니다. 왜요? 굉장히 중요한 폴더니까. 윈도우는 윈도우 XP 운영체제에 깔린 거고, 프로그램 파일은요? 엑셀이나 한글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깔린 곳이에요. 이걸 공유하면 안 됩니다. 왜요? 잘못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소 생기니까. 이거 잘못되면 윈도우 다시 깔아야 되고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 얘는 공유 자체가 없다는 거. 윈도우 폴더 오른쪽부터 눌러봐야 폴더긴 폴더인데 공유 옵션이 아예 없어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중요한 시스템 폴더이기 때문에. 자, 프린터 공유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오른쪽부터 눌러서 공유하면 되죠. 그죠? 자, 다른 사용자의 공유 여부를 모르게 하려면, 자, 요거 이제 가끔 한 번씩 누르는데, 여기 가능하다고 말해도 돼요, 그냥.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 여부를 모르게. 즉,
내가 여기 여러 명이 있는데, 근데 지난 사람한테만 내가 공료시키자. 그게 음악 있으니까 가지고 가러 가고 싶어요. 왜? 딴 사람한테 가면, 딴 사람이 좀 싫어요. 음악을 막 공개해놓으니까 일은 안 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들어왔는데, 이 음악을 막 공개해놓으면 이 사람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나를, 그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지난 사람 두 명한테만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근데, 회사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공유시키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도 그 공유된 내용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어떡하느냐? 내가, 공유 이름 뒤에다가 이 달러를 딱 줘요. 이름을 주고 나서 가져가 해놓고 뒤에다가 달러를 딱 줍니다. 그리고 탁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공유는 됐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안 보여요. 그게 가져가라는 폴드가 아예 안 보여요. 그럼 어떡하냐? 그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야 내가 가져가라고 이름을 줘놨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가져가 그래요. 그러면 안다면 들어올 수 있어요. 모른다면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야 그거 어떻게 해? 가면 가줍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 네트워크 환경에 와가지고 자,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 내 이름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 왔는데 없죠, 가져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없다면, 이 분명히 공유를 해놨어요. 그러면 안 보일 뿐이에요, 단지.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슬래시를 딱 써요. 요거, 슬래시가 아니고, 이제 요 역슬래시, 요거. 원표시. 역슬래시 누르면 원표시 됩니다, 그죠? 요 위에 엔터 키고 있는 요거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똑같이 치면 돼요. 그 사람이 준 거 그대로, 요렇게. 그래갖고 엔터 딱 치면요, 어떻게 해요? 가져가로 딱 열려요. 그 가져가가 딱 열립니다. 그 숨겨도 쓸 뿐이지 실제는 공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명칭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시하고 싶지 않을 때는 공유는 해놨는데, 표시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름 뒤에다가 달러를 줘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놨어. 그러면 다 틀렸다고 이거 다 찍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었네. 에이, 설마? 라고 탁 찍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맞더라. 제가 설명 안 드린 건, 절대로 답으로 찍지 말라 했는데 꼭 찍으신 분이 계시다고 제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이거 설명 안 드렸었는데 이걸 답으로 찍으신 분이 있어갖고 절대 설명 안 드린 건 답으로 찍지 말고 설명 드린 내용들 중에 답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걸 딱 몇 분이 찍으셔서 제가 이렇게 따로 표시해뒀습니다. 읽기 및 쓰기도 가능하다. 아까 말했죠? 쓰기 가능했죠? 옵션 선택하면 되죠? 자원의 아이콘은 손모양이 그림표 되는 맞죠? 자, 공유 탭 설정 항목 여러 가지가 있더라. 노컬 공유 설정, 공유 여부, 공유 이름, 파일 변경 허용,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됐나요? 공유 설정 여부 이제 체크하냐, 안 하냐? 이름을 줄 수 있죠? 그죠? 자, 허용할, 변경을 허용할래, 안 할래? 쓰기 가능하게 할래?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항목들이죠. 그죠? 됐나요?